그럼 지금부터 4월 15일 제3회 세계 곤축 행동의 날 낭분 모두 총을 내리자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로 한국은 정전 60주년을 맞이합니다. 어찌 북한의 잘못만 있겠습니까? 남북 정부가 모두 똑같이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국방비 지출이 세계 13위이고 무기 수입은 세계 4위 수준의 대한민국, 이 예산이 그 규모가 얼마나 과도한 것인지, 그리고 그중에 얼마만큼 불필요한지 우리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발언을 주의하면서 서로를 자극하지 않는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대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루에 94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지금 국방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무기들 때문에 전쟁이 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남과 북에 있는 우리들입니다.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오늘 우리는 제3회 세계 군축 행동의 날을 맞아 한반도에 높아져가는 전쟁의 위협 속에서 평화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위기와 최근 더욱 가속화된 남북의 군비 경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남북 모두 합의 사항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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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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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비를 줄여 복지에 사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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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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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 합의 사항은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평화 체제를 만듭시다. 핵무기는 인류 모두에게 치명적 위협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실행해야 합니다. 남북 모두 소모적인 군사비를 줄이고 복지를 위해 투자합시다. 남북은 민간인 학살하는 비인도적 무기 폐기해야 합니다.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다 같이 각자의 요구사항을 외쳐주십시오! 남북 모두 총을 내리자! 총을 내리자!